이 눈부신 계절에 부처님 인연으로 그것도 음력 5월 초하루 이 초하루 국회 이렇게 여러 스님들과 그리고 여러 불자님들과 시간을 함께 하게 된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도반 스님께서 중책을 맡아서 사실은 인사차 왔습니다. 인사차 왔는데 새로 오신 우리 원산 스님은 일찍이 금나음 대선지식 경공 근스님의 상자로서 선을 닦으시다가 뜻한 바 있어서 당대 최고 가는 강대 관음 스님께 가서 교학을 연창하셔서 전감을 받으시고 아시는 대로 여러 해 전에 통도에서 강주로 학인들을 오랫동안 지도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선을 겸하고 교를 겸한 세속의 표를 치자면 문무를 겸한 그런 스님입니다. 근래 참으로 이렇게 갖춘 그 스님이 또 있을까? 거기다가 또 하나 더 갖추기 위해서 이제 또 사판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에는 뭐니 뭐니 해도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경학을 공부하고 이것이 기본이 돼서 그 다음에 주지를 살든지 총무를 살든지 원주를 살든지 별자를 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 절차를 너무너무 아주 여과하게 잘 갖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왠지 기분이 새롭고 새로 출발하는 것 같고 이 통도사를 또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런 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잘 아시지만은 통도사 역사를 살펴보고 통도사의 그 위상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세계 불교사 또는 한국 불교에 있어서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도 오늘쯤은 한 번쯤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통도사는 1367년 지금부터 딱 1367년 전에 자장율사께서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시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와서 통도사에 모시고 이 통도사를 창건하신 그런 그 참으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에 으뜸인 불보정찰로 들어오는 문에도 있듯이 국지대찰이라 그 명성에 걸맞게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금강계단을 개설하셨습니다. 해서 통도사라고 했는데 그 통도사라고 하는 이름이 위승자 통이도지라 이 뜻입니다. 승려가 되는 사람은 이 금강계단 통도사 금강계단을 통해서만이 득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도도 신도로서의 오계를 받든지 보살계를 받든지 간에 제대로 부처님의 제자로서 입적이 되려면
통도사 금강재단에서 계를 받아야 비로소 입적이 가능하다. 이것이 통도예요. 금강재단을 통해서 득도, 제도를 얻는다. 승려로서 또는 불자로서 제도를 얻도록 되어 있다. 이 뜻이 통도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통달해서 중생을 제도한다.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 통도사가 있는 있는 모든 스님과 불자들은 통도사의 발을 디딘 이상 모두 진리를 통달하셔야 되고, 진리를 통달하셨다면은 그 진리에 맞게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통할 통자, 제도할 도자 이렇게 써요. 뭐 저기 그 인도에 어느 산을 닮았다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뜻이 통사 금강계단을 통해서만이 승려가 될 수 있고 신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진리를 통달해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런 그 큰 뜻을 가진, 또 그러한 원력과 그러한 사상, 그러한 정신을 담고 있는 사찰이 바로 통도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세상 통도사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냥 하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훌륭한 인류의 최고하는 스승이니까 그냥 찬탄하고 싶어서 부처님을 찬탄하듯이, 오늘 이렇게 푸르른 계절에 많은 불자님들 모시고 이러한 자리를 갖게 되다 보니까 세상 통도사의 그 격과 그 위상을 한번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더듬어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내 그냥 이 순간의 기분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통도사라고 하는 그 의미와 또 정말 대표적인 사찰 삼보사찰, 그 중에서도 불보사찰 이렇게 해서 국지대찰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최고 사찰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또 거기에 걸맞게 우리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이 예법한 그런 그 불자로서의 어떤 그 삶이 표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곁들여서 해봅니다. 그와 아울러서 격이 높고 위상이 높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감도 또한 그만치 큽니다. 무겁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사찰, 으뜸가는 사찰, 제1좌를 차지하는 사찰이라면 모든 것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여법해야 됩니다. 이 또한 통도사가 갖고 있는 의무와 책임입니다. 섣불리 사찰 좋다고 들어와서 중대고 신도 노릇하고 그냥 그렇게 쉽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통도사와 인연을 맺었으면 그만치 책임과 의무도 따른다 하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본보기,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스님이어야 하고 신도이어야 합니다. 신도님이 한 600명 쯤 온다고 소식을 듣고 오늘도 잔치 기분이니까, 그래서 나도 도반 스님이 새롭게 중책을 맡았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았으면 하는 여기는 화엄살림을 아주 선하게
겨울 되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교안의 결론인 보현 행운품 이것을 내가 아주 마음 먹고 해설을 썼는데 제목을 이와 같이 살았으면이라고 하는 이 책을 공양을 좀 올리고 싶어서 그래서 무조건 600권을 싣고 왔는데 1200명이 넘게 왔어요 오늘. 아무튼 못 받으신 분은 다음에 또 있는 다음엔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참 오늘 본문의 그 내용과 그 오늘의 그 의미와 딱 맞는 제목이 아닐까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현보살이 10대 행운을 몸소 실천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와 같이 살았으면 하는 이런 그 꿈과 기대와 희망을 걸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긴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예경제불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자 그리고 또 모든 연회를 찬탄하자 칭찬 연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정하기는 찬탄하며 살자 찬탄하며 살자 칭찬하면서 살자 하는 그런 주제로 삼았습니다. 행운품에는 10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오늘은 찬탄하면서 살자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찬탄하기 전에 부처님을 예배한다 예경제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예경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는 보면은 황계에서 늘 말씀하고 계시듯이 부처님이 얼마나 많이 계시느냐 진법계 후원계 시방삼세 일체 찰 일체 불찰 극미진수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 많은 숫자의 모든 세존을 이랬는데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온 우주 태양의 빛으로 달려서 몇 억만 광년을 달려갔을 때 그 끝에까지 있는 그 많고 많은 세계 이 모든 세계를 어떻게 극미진수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많고 많은 세계를 부셔가지고 먼지를 만들어 아주 작은 먼지를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찰미진수 그냥 쉽게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무슨 저쪽 건너 산 하나를 부셔가지고 먼지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 먼지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뿐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늘에 많이 떠 있는 그런 그 별들 그 모든 위성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이 10대 행운에 계속 나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첫째는 시아본사라고 해서 아무리 부처님의 이름이 많다 손치더라도 근본되는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천불 만불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소개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해된 그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다 보니까 아미타불도 소개되고 무슨 뭐 일월 광불도 소개되고 유리 광불도 소개되고 미륵불도 소개되고 아미타불 무슨 뭐 연등불이 있네. 그래서 천불이 있고 삼천불이 있고 만불 만불 명호경까지 있습니다. 명호까지 분명히 있어요. 이 많고 많은 부처님들은 모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소개된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소개된 부처님이야.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몰라. 그런데 부처님이 소개하고 소개하고 하다가 천불, 삼천불, 만불까지 소개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왕삼세 극미진수 모든 부처님. 이건 무슨 뜻이냐? 어디에 도대체 그런 부처님이 있단 말이냐? 이 지구 그리고 온 우주의 별들을 다 갈아가지고 먼지를 만들었을 때 그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이라면 그럼 우리도 다 포함되겠네. 우리는 지구상에 사는 존재니까 우리도 다 포함되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 중에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사람 사람이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사람 사람이 모두가 부처님이고 모든 생명이 다 부처님이고 나아가서 이 환경의 이치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유정무정, 유형무형, 형상 없는 것까지도 다 그대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 경전의 시방 3세 일체 금미진수 제불이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 이해가 되고 이 한 구절이 풀립니다. 이 한 구절이 풀려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구절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다른 유정무정이니 무슨 유형무형이니 다 제쳐놓고 우리는 눈을 뜨면 보이고 손을 뻗으면 만져지고 자날 때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기까지 늘 만나고 항상 더불어 치닫거리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 가족에서부터, 친지에서부터, 이웃에서부터,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선 부처님으로 이해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거, 문제 되는 것만 문제시하자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 되는 것만 문제시해야지. 문제되지 않는 것, 저 유정무정까지 언제 그 생각할 길이 있느냐? 바로 눈앞에 우리가 펼쳐져 있는 우리 사람들을 우선 돌봐야지. 그렇습니다.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는 것, 사람을 부처님으로 예경하고 찬탄하는 것, 이것이 화엄경의 정신이고 이 보현명품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이 부처님이다. 또는 당신은 부처님. 그것을 저는 인불사상, 사람인자 부처불자 인불사상이다 라고 해서 거의 일반화됐습니다. 인불사상이라는 말이. 인불사상이라는 말이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됐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급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그 소중한 존재, 정말 지극히 고귀한 존재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그렇게 위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 올리고 찬탄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보현해운품의 뜻이고 불교의 결론입니다. 불교에는 아주 지극히 많고 뜻이 깊은 이치가 있습니다. 무슨 뭐 우리가 외운 반야심경만 하더라도 무슨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아주 심오한 설명이 많습니다. 온갖 진리의 말씀이 많습니다. 온갖 인연과 연기의 이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고준한 이치와 그런 그 진리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말이냐 결론은 거기에 도달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고진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말이냐 바로 보현행원으로 살라. 이게 불교의 결론입니다. 보현보살의 행으로 살아라. 모든 보살행 중에서 대표가 보현행원입니다.
아주 불교를 알고 보면 간단해요. 그래서 보살행으로 살아라. 보살행은 뭐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예배하고 존경하고 위하고 받들어 섬기자. 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찬탄하자, 칭찬하자. 제가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을 우리가 칭찬하고 찬탄하듯이 오늘 왠지 통도사를 한번 들춰서 그 격과 그 위상을 한번 찬탄해보고 싶다, 이런 말 드린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가 찬탄하며 살자 하는 그런 그 주제에 입각한 것입니다. 뜻은 그렇고 한번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가지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부처님께 예경하다 하는 경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현보살이 선대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온몸께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만큼 많은 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보현의 수행과 서원의 힘과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마치 눈앞에서 배운 듯이 받들고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몸을 나타내어 그 한 몸 한 몸이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부처님께 두루두루 다 예경하는 것입니다. 허공계가 다해야 나의 예경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야 나의 예경함도 다하려니와 중생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염념이 계속하여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이 일은 지치거나 실행이 없느냐.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말이 있습니까? 참 부처님 말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오늘의 주제인 그다음 열애를 찬탄하자. 찬탄하다. 이것이 이제 사람이 그대로 열애요 부처님입니다. 첫째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인연들, 그저 늘 부정적인 눈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일체가 비판할 거리, 부정할 거리, 비난할 거리, 욕할 거리 뿐입니다만은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절에 와서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게 무슨 이유에서 하는 것입니까? 나의 마음 쓰는 것을 바꾸자는 것이고 내 시각을 바꾸자는 것이고 내 안목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내 안목을 바꾸는 것은 늘 보는 사람도 그 전에 보는 것과는 달리 아 부처님은 이렇게 설교하셨다, 절에 가니까 이렇게 가르치더라, 아무리 못난 남편도 아무리 못난 아내도 아무리 못난 자식도 아무리 못난 시어머니 며느리도 사실 뜯어놓고 보면은 정말 고귀한 존재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소중한 인격체예요. 그러한 것을 깊이 이해하고 내 시각을 바꾸는 것, 내 안목을 바꿔가는데 불교를 믿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야 돼요. 감나무가 밤나무 되면 안 됩니다. 감나무는 감나무로 있어야 돼요. 밤나무는 밤나무로 있어야지 밤나무가 뭐 감이 잘생겼다고 해서 감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봅시다. 그대로 두고 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내 시각으로 내 안목으로는 참 저 사람은 틀림없이 저거는 나쁜 짓이고 나쁜 놈이고 정말 고쳐야 할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내 생각이야. 내 안목이라고. 그러니까 내 안목을 바꿔야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목, 내 시각, 내 보는 눈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배우려고 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거 연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찬탄하는 견문을 한 구절 읽고 선남자여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온 법계 흑온계 그리고 시반 삼세 모든 국토의 아주 작은 낱낱 먼지 가운데 일체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 수처럼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계신 데마다 보살 대중들이 모여 둘러싸고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매우 깊고 훌륭한 지혜로서 부처님 앞에 나타나 있듯이 알아보면 변제가 뛰어난 하늘 여인의 미묘한 혀보다 더 훌륭한 혀를 내어 그 낱낱 혀로 그지없는 소리를 내고 낱낱 소리로 온갖 말을 다하며 모든 부처님들의 온갖 공덕을 찬탄합니다. 그 찬탄이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계속하여 그치지 않아 온 법계에 두루두루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야 나의 찬탄이 끝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끝날 수 없으므로 나의 찬탄도 끝나지 않느니라. 염려이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이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냐. 끝없이 끝없이 찬탄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끝없이 찬탄하는 거예요. 뭐 도대체 찬탄할 거리가 있어야 찬탄하지. 찬탄할 거리를 찾읍시다. 찾아보면 찬탄할 거리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집에 들어오면은 참 보기 싫은 존재지만은 밖에 나갔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인사드려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지만 집에 들어오면 아주 훌륭한 아빠고 어머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경우 따라서 달라요. 경우 따라서 다르지 절대적으로 나쁘다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디서 참 나이 때는 보기 싫은 사람인데 다른 장소에서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그야말로 환장한 노릇이야 이게. 나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저쪽에 갔더니 저쪽 자리에 가서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칭찬을 받고 좋은 사람이고 인심 좋고 아주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야, 이거 참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곳에서 우리가 비난받는 사람이라고 딴 데 가서도 비난받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한 곳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다른 곳에 가서도 또한 칭찬받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잘잘못이 다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듯이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그대로 모순과 허물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모순과 허물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라고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찬탄하며 살자라는 그런 그 주제를 말씀드렸고 오늘 또 세주지 스님께서 스님들과 또 신도님들에게 협조해 달라고 하는 참으로 원력을 가지고 잘 해보겠노라고 하는 그런 협조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도사를 보면은 이 절도 사람도 한 단체도 국가도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드웨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 알아듣죠? 몸이 있는 반면은 그 몸 속에 몸을 운영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어요. 막 그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어요. 통사도 분명히 육신에 해당되는 가시적인 건물이라든지 재산 상황이라든지 예, 뭐 신도들 모이는 숫자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실질적으로 통도사가 통도사라고 할 만한 그런 그 내용으로서의 어떤 그 사격이 있습니다. 위상이 있어요. 그것은 절 큰 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이 넓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물이 많다는 것 가지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걸로 치면은 무슨 뭐 현대그룹이나 그룹이나 삼성그룹이 제일이게 아니잖아요. 그들도요 저 산문에서 들어오면서부터 기가 팍 죽습니다. 현대그룹 회장도 삼성그룹 회장도 절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기가 팍 죽습니다. 왜 죽느냐? 뭐 재산이 그 사람들보다 많아서 기가 죽을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드웨어 보고 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가지고 기가 죽어요. 내용 보고 기가 죽습니다. 그 정신 보고 기가 죽어요. 그들이 어디서 참선해요? 그들이 어디서 연구해요? 그들이 어디서 경전을 공부합니까? 못하잖아요. 그것이 내용입니다. 건강하고 힘도 세고 그리고 정신도 아주 뛰어나면은 금상첨화로 좋겠죠. 하지만은 부처님의 정신은 이 통도사를 창건하신 자장율사의 정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결코 외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서 부처님께서 불교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어떤 외적인 등치를 키우기 위해서 무슨 자장율사가 이렇게 사찰을 창건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승자 통이도지라 모든 승려가 되는 사람, 모든 승려가 되는 사람은 바로 금강계단을 통해서만이 승려가 될 수 있고 신도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정신입니다. 이게 어디 건물에 있습니까? 어디 땅 넓이에 있습니까? 이게 건물도 아니고 땅 넓이도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참으로 이제는 정말 우리의 내용을 충실히 할 때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충실히 할 때입니다. 그것은 승속을 막론하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 훌륭한 인재, 사람을 키우는 일에 있습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사람을 키워요. 그것은 물론 저를 포함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진실로, 그래서 진실로 하심할 줄 아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행자실에만, 막 전에 들어온 행자들에게만 하심하라 하심하라고 행자실에만 써붙여놓은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심할 줄 아는 인재가 되어야 돼요. 진실로 방아착 할 줄 알아야 돼요. 방아착, 방아착. 방마다 곳곳에 좋은 말이라고 다 써붙여놓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방아착 할 줄 아는 그런 인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육바라밀을 얼마나 입에서 단 냄새가 나도록 육바라밀을 읊조리고 있잖아요. 진실로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겸손하고 사양하고 하는 그런 인재. 자비희산이 보시 애어 이행 동산이 하는 좋은 말 너무나도 우리가 잘 합니다. 진실로 자비희사와 보시 애어 이행 동사를 실천하는 그런 인재가 됩시다. 저부터.
우리가 회향하는데 정말 회향 좋은 말입니다. 불교의 용어 중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게 회향입니다. 아니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수도 있어요. 회향. 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회소향대라. 내 작은 공덕을 보다 더 크게 베푸는 것. 그게 회향 아닙니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참으로 저부터라도 진실로 회향할 줄 아는 그런 인재, 그런 사람, 그런 수행자, 그런 불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내 시각을 어떻게 갖는가 하는 것이 불교 공부의 주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내 그릇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그릇을 키워가는 일. 진실로 큰 그릇, 진실로 큰 그릇이 되는 그런 공부, 그런 수행,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공덕과 엄청난 복덕을 다 담아도 그 그릇에 차지 않을 정도로 그런 그 큰 그릇을 한마디로 자장유사와 같은 그런 큰 그릇을 키우는 그런 그 노력 이제 할 때입니다. 사찰을 키우는 노력 이제 잠깐 멈춥시다. 그 대신에 정말 그릇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신과 우리 정신을 제대로 함양해서 여법하게 사는 그런 그 스님과 불자가 됩시다. 큰 그릇이 돼야 공덕과 복을 잔뜩 담을 수 있습니다. 주지스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과 교를 겸하고 이제 그 선과 교를 사적인 면에 한번 크게 회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원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참으로 알찬 통도사, 열악한 통도사, 인재가 넘쳐나는 그런 그 통도사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고 신부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법회 마칩니다.